제가 커뮤니티에서 부시박스 LF 티타늄 모델 요거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고 글을 올렸었어요. 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고 구성품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몸체가 되겠죠. 요거를 구매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소견인데 왼쪽에 있는 부시박스 모델은 하드웨어 느낌이 상당히 강한 제품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파이어박스 프리스타일 제품은 소프트웨어 느낌이 더 강한 제품이에요. 이 파이어박스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동겟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봄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제품이다 보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. 티타늄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동겟 때 사용을 하면은 밤에 이제 뭐 불멍도 하고 요거 갖다 음식 조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새벽녘쯤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그냥 바닥이라고 치면 한기가 올라오니까 식어가면서 녹이 쓸더라고요. 이렇게 이렇게 녹이 쓸어요. 그러니까 녹이 쓰는 건 뭐 괜찮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제가 백패킹 가방에다가 수납을 할 때 이게 다른 물건에도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. 뭐 녹 제거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성격상 좀 이런 거를 좀 안 하는 편이고 귀찮아서 뭐 이런 걸 깔끔 떨면서 사용을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 자체가 케이스란 말이에요. 이 케이스를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비닐에다 넣는 그 과정도 좀 그렇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녹이 쓴다.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모듈형 방식이기 때문에 모듈형 방식이 뭐냐면 같은 거 두 개가 있을 경우에 합체시켜서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. 그러다 보니 각각의 형태에 맞게 일일이 연료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는 이런 구조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. 파이어 스틱을 갖다가 요 구멍에다가 삽입을 하고 이 그릴 받침대가 있습니다. 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꽂아주는 장작이나 뭐 숯 같은 걸 넣어도 밑으로 안 흘러내리게. 그리고 제 받침은 이게 되는 거죠. 제 받침 여기까지가 설치하는 게 약간은 귀찮다. 크게 엄청나게 귀찮은 건 아니지만 바닥 그릴을 또 설치를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처음에 새 걸 때는 부드럽게 잘 빠지고 껴지고 그랬겠죠. 근데 이게 쌀밥 지을 때도 살짝 이제 뽀글뽀글 하면서 물이 흐를 때도 있고 뭐 실수하다 보면은 뭐 냄비에 있는 물을 뭐 흘릴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변형이 오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때는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강한 힘으로 좀 이렇게 뭐 손으로 내리치거나 돌멩이로 내리치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빠지는 거죠. 이렇게 빠져요. 설치 및 해체가 약간은 귀찮은 그런 게 가장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시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시박스는 얼마나 간편하냐면 그냥 펼치고 여기 이제 왼쪽에 무슨 판이 있죠. 그리고 오른쪽에도 판이 있습니다. 왼쪽은 제 받침이에요. 오른쪽에 있는 판은 타공이 된 연료 받침대예요. 그래서 설치를 해보자면 아주 간편하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해서 네 설치 끝났고요. 바로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. 파이어박스 스토브에 비해서 이 정면에 있는 장작 화구가 나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장작 엄청난 두꺼운 거 아니면은 대충 한 요 정도만 돼도 그냥 어림 잡아서 그냥 넣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파이어박스는 좀 약간 사이즈가
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 장작을 쪼개면서 사이즈를 살짝씩 조금 재야 되는 게 불편했었거든요. 근데 이 부시박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약간 요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, 대충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.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네요.